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키케토톡입니다. 오늘의 리포터 저는 대한토목학회 대학생위원회 기획진정본부장 백주열, 기획학술부장 김조원입니다. 이번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SK에코플랜트의 동해안막 건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키케토톡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의 견학기를 말씀드리며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자연, 동해와 삼척이 함께하는 꿈. 도약과 상생의 동해안이 더 큰 내일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 톡입니다. 코로나로 현장 상황이 좋지 않을 텐데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SK에코플랜트 현장에서는 개개인들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장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방역수칙을 따블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독 같은 경우는 현장에 일주일에 한 번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SK에코플랜트 현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톡입니다. 해상공사라 기상경향을 많이 받을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를 자연과의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항만공사와 같은 경우 기상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일 앞뒤로 보름 정도의 기상을 파악하고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의 정보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특히 항만공사와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가장 큰 적인데요. 태풍의 관찰뿐만 아니라 열대저기압부터 관찰을 시작하여 그 열대저기압이 태풍으로 발전하는지, 발전한다면 그 태풍의 경로와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하여 공사 현장을 조율한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톡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해 항만만의 특이점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현장에 해군기지가 근접해 있다는 특이사항이 있었는데요. 공사로 인한 해군 선박의 항로 이용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방파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방파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항로 변경이 우선시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두 개의 자치구역을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데 동해시인 위 구역은 해군기지가 위치하고 삼척시인 아래 구역은 해수욕장이 위치하여 공사 상황에 대하여 두 개의 구역과 조율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톡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만의 차별화된 기술이나 공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SK에코플랜트만의 태그 교철형 광폭 케이슨이라는 특화화된 공법을 사용하여 보다 구조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었고 또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현장 견학을 갔다 오셨는데 거기서 보는 거랑 느낌은 또 어떠셨나요? 네, 기존 그 방파제 효과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배를 타고 직접 나와보니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방파제 밖은 파랑으로 이렇게 몸이 많이 흔들렸는데 방파제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잔잔한 호수같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 현장에서 등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혹시 흰색 등대와 빨간색 등대 보셨나요? 아, 네, 봤어요. 그 흰색 등대는 항구에서 바다 쪽으로 나가는 배들을 통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빨간색 등대는 이제 바다에서 항구 쪽으로 들어오는 배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SK 에코플랜트 현장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한국건설기술협회 토목지의 지원을 받아 이런 뜻깊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토목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키케토톡입니다. 오늘의 리포터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키케토톡입니다. 오늘의 리포터 저는 미안해.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키케토톡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안 나오신다고 했는데 옆에 전문가 있나요? 미국 위가 현기자 위치 있고 아래 부분은 해수욕장 위치. 둘이 갑자기 귀엽다.
아래로 보이는 삼척시에는 해수욕장이 위치하여 공사 사업에 대한 궁금해합니다.